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추진에 대해서 영내 안보는 물론이고 세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이와 관련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타칠레익 지역에서 불법 업체에 감금됐던 우리 국민 19명이 풀려났습니다. 외교부는 지난달 초 우리 국민이 불법 업체에 감금됐다는 제보가 전달됐고 미얀마 경찰이 해당 업체를 수색해 우리 국민 19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당내 중진 의원들이 수도권 출마나 불출마 제안에 응답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제주 4.3 평화공원 참배 후 기자들을 만나 시간을 주면 100%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용 경찰이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를 규명할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아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인의 통화 내역, 동료 교사의 증언, 학부모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협박 등 범죄 혐의에 해당하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통제력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가자지구의 모든 곳에 진격했다며 하마스 세력은 남쪽으로 도망치고 있고 민간인들은 하마스의 기지를 약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